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4070, 우리들의 피부 고민 1위는 단연코 기미겠죠? 없애면 생기고, 없애면 또 생기고, 기미는 마치 불치병처럼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진짜 골칫덩인데요. 이건 바로 잠복 기미 때문입니다. 겉기미를 미백 제품으로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속에 숨어있던 잠복 기미들이 점차적으로 올라오면은 다시 거뭇거뭇 이 기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쌍둥이 중에서 선크림을 안 바른 쌍둥이만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심하게 노화된 케이스를 보시거나 얼굴에만 선크림을 발라서 이 목에 기미, 주름이 생긴 이런 논문 자료들이 화제였죠. 하지만 알면서도 선크림을 잘안 바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불편감 때문입니다. 먼저 선크림 특유의 답답하고 뻑뻑하고 땀에 하얗게 번지고 번들거리는 느낌이 싫어서 좀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선크림이 진짜 효과가 있긴 있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뷰티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크림을 아마 한 30개 넘는 종류를 써봤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선크림은 진짜 요새 써본 선크림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너무 신박해요. 무슨 선크림이 약국에 입점이 돼 있질 않나. 바르면 기미가 개선되는 기미 전용 선크림이라고 하질 않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심지어 선크림에 들깨 성분까지 들어있대요. 짠! 바로바로 마미케어 들깨 선세럼. 인기가 많았던 요 들깨 크림과 요 들깨 선세럼 세트로 뷰라클린 여러분께 전용 혜택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일단 좀 생소하시죠? 들깨 선크림 혹은 기미 전용 선크림? 실제로 이게 기미가 개선된다는 임상을 낮췄기 때문에 기미 전용 선크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리얼로 제가 자외선 차단 테스트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때요? 자외선 차단 효과 확실한 거 맞죠? 제가 대만 여행 내내 이 선크림을 정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까지 하게 되면은 그 땀에 이게 하얀 물이 줄줄줄 흐르고 메이크업이 엄청 다 망가집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선크림이 아니라 선세럼이에요. 자외선 차단 지수 이런 효과는 강력하고 또 바르면서 기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세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분도 높게 피부 속으로 싹 먹기 때문에 이렇게 백탁이라든지 메이크업이 번지거나 흘러내리는 일이 없었어요. 또 눈시림도 못 느꼈고요. 미백 기능이 있는 선크림은 있지만 이렇게 기미 개선까지 있는 거는 없거든요. 선케어는 기본, 미백 케어, 기미 개선 요세 개를 다 잡은 거 처음이죠. 들깨 선세럼 제가 강추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미 임상을 마쳤습니다. 차단력도 국내 최고 지수인 SPF 50뿔, PA++++. 세럼 제형이라 매우 산뜻하고 촉촉하면서 마무리가 너무 가벼워요. 골프나 자전거 혹은 이렇게 더울 때땀 많이 흘리는 야외에서 쓰기 너무너무 적합하면서 지성 피부, 남성 피부, 그 청소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그 세럼이라서 깔끔하게, 가볍게 먹는다는 거. 그리고 또 요거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걸 보고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실 약국 입점은 약사님이 인정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들깨 여사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들깨팩 레시피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들깨의 천연 기미 차단 성분인 루테올린이 함께 들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반기하고요. 거기에 식약처 고시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기미, 색소 침착, 멜라닌 케어가 같이 이루어지면서도요. 토마토 추출물, 녹차 추출물과 같은 천연 자외선 차단 성분까지 함께 이렇게 잘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겉기미, 이 속기미까지 철벽 차단해 줄수 있는 그런 선세럼입니다. 한마디로 선크림을 바르면서 이 들깨팩을 동시에 한다. 기미 케어를 동시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크림 쓰면서 뭔가 만족하지 못했다. 혹은 이렇게 발림성이 좀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 놓고 진짜 쓰실 수 있어요. 우리 피부 노화의 80%를 차지하는 그 광노화와 기미를 이렇게 단돈 만 원이면은 탁 막아줄 수 있는데 선크림을 안 바른다는 거는 진짜 바보겠죠. 의사분들도 시술 전에 선크림 하시는 게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저도 선크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잠깐 이렇게 외출할 때 선크림을 좀안 바르고 다녔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써서 지운 기미가 다시 확 올라오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진짜 잘때 빼고는 꼬박꼬박 선크림 엄청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좋은 선크림 고르는 기준과 함께 그 선크림 제대로 효과 보는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좋은 선크림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산뜻한 발림성과 흡수력이죠. 그리고 선크림을 바를 때 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딱 손을 봤을 때내 손가락 한마디, 100원짜리 동전 정도의 양은 얼굴에 발라주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백탁이 있거나 좀 꾸덕한 제형의 일반 선크림은 사실 그렇게 바르기가 쉽지 않죠. 뭉치고 허옇게 되고 이렇게 좀 뻑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르게 되면서 효과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들깨 선크림은 보세요. 제가 100원짜리 동전. 저요 정도. 네. 요거를 얼굴에 다 한번 펴발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메이크업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메이크업이 엄청 잘 먹습니다. 그쵸? 지금 선크림 바른 것 같지 않죠? 그냥 수분 세럼 바른 것 같아요. 또 남성분들 깝깝한 거 진짜 질색하잖아요. 남성분들 바르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 목이라든지 손에도 선크림 꼭 발라주셔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산뜻하거든요. 그래서 손에 오히려 핸드크림보다 더더 산뜻해요. 그래서 목, 손에 바르시기도 너무 좋고 그렇게 몸에 바르시기에도 너무너무 산뜻하고 진짜 안 바른 것 같아요. 그쵸? 백탁이 1도 없죠? 그냥 수분 세럼 그렇게 바르신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 수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사실 요새 선크림들은 자외선 차단지수 수치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 수치가 미달이면서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SPF 지수는 UVB, 즉 우리 피부암을 일으키는 그 파장을 막아주는 지수고요. PA 지수는 UVA, 광 노화의 파장을 막아주는 지수입니다. 이 들깨 선세럼은 직접 UV 카메라로 자외선 차단 테스트를 한 거니까 믿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자극도죠. 아무리 발림성이 좋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다 해도 내가 얼굴에 발랐을 때이 눈이 시리고 피부가 가려우면 못 바르는 거잖아요. 저는 라섹 수술도 했고 또 안구 건조증이 엄청 심해서 하루에 그 인공 눈물을 한 5개 정도 넣고 있는데 요 제품은 눈에 가까이 발라도 전혀 눈시림이 없더라고요. 저자극 테스트를 마쳤기 때문에 저처럼 예민 피부가 쓰셔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알란토인과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이 피부에 진정 효과도 줄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으로선 진짜 딱이죠. 무상 반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 피부에 맞는지 한번 써보세요. 어떠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들깨 선세럼으로 자외선 관리는 물론 기미 관리도 한꺼번에 제대로 해야겠다. 그 생각 드시죠? 이제는 들깨 성분 좋다는 거는 말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약국, 홈쇼핑, 계란템인 요 들깨 크림도 4차 마켓 물량으로 정말 어렵게 공수해 왔습니다. 들깨 크림은 장담하건대 그 어떤 홈쇼핑보다 저 데일리 마켓이 가장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끈따끈한 신상, 들깨 선세럼까지 함께 이렇게 공구 진행하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선크림은요, 요새는 기초템입니다. 오픈 초특화 할 때, 이럴 때 충분히 쟁여두세요. 넉넉하게 쟁여두시려면 들깨 선세럼 6개 세트도 너무 좋습니다. 80% 할인가 54,800원인데 쿠폰 적용하면 49,800원. 개당 7,000원꼴이 되는 거죠. 가성비 좋게 쓰시려면 세럼과 크림 세트도 너무 좋습니다. 선세럼 4개, 크림 4개 사시게 되면 모공 앰플도 증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들깨 크림 너무 기다려왔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들깨 크림 4개 세트, 또 6개 세트, 6개 구성인 경우는 80%가 세일되는 가격이라서 신규 가입 쿠폰까지 적용이 된다면 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오늘 구성 너무너무 가격 착하고 너무 구성도 야무지죠? 특히 오늘 공구는 선세럼 오픈 특가이기 때문에 가격 정말 정말 착하고 좋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들깨 선크림, 들깨 크림 잘 바르시면서 기미 관리 똑똑하게 착한 가격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피부 꿀팁과 공구로 찾아뵐게요. 그럼 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공구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